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1인 투어죠. 1인 투어. 한 분이 이제 의뢰를 해서 1인 투어를 다 마치고 이번엔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차를 사지 마십시오. 차를 사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지아에서 차를 구입을 하려 그러면 거주증, 즉 아이디 카드, 조지아 말로 비나드로바라 그러는데요. 거주증이 없으면 구입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왜 그걸 못 사게 하느냐, 막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조지아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차를 살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증을 쓴다 그러면 구입은 가능합니다. 즉 중고자동차를 판다든지 또 구입하신 때그 중고자동차 파는 사람에게 보증을 써달라 그러면 아마 보증을 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구입한 차는 거주증이 없기 때문에 국외 조지아의 육로국경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뭐 어떻게 차를 뭐 팔아야 되느냐, 차를 샀는데 해외를 못 나가게 한다, 이걸 뭐 방법을 알려달라 막 그러는데, 조지아에서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증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사서 해외로 가져 나갈 수 없는 게 이게 여기에 법입니다. 물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차주를 바뀌는 겁니다. 현지인 이름으로 차주를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위임장을 받으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주인은 현지인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외에는 차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왜 그런 거주증 있는 사람만이 이 차를 등록할 수 있느냐? 자동차 사고 후 또는 뭐 문제가 된 뒤에 차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외국인 신분도 차를 다 구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경된 게한 7,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절대 외국인 신분으로 차를 못 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보증을 서주든지 거주증이 있든지 또는 회사 이름으로 사든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차를 사지 말라 그러느냐? 조지아의 자동차에 90%는 미국에서 사고난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그러니까 새 차를 사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중고차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뭐 조그맣게 나간 거는 상관없겠지만 대형 사고가 돼서 엔진을 먹었다든지 또는 침수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차 구입하는 거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뭐 전자 컴퓨터 기기로 체크하면 상태가 검사되지 않느냐? 검사되지 않습니다. 그 검사 하나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그널이 들어온 컴퓨터 엔진 점검이라든지 이런 시그널이 들어온 거는 차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모든 컴퓨터에서 그걸 다 꺼줄 수 있습니다. 공업사에 가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다 온, 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3일 정도는 그냥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체크 엔진을 점검해서 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조드지아에서 차를 산다면 사고가 난 차라는 전제하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차가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찍은 영상에 가능하면 만불 미만의 차를 사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3만 불짜리 차를 샀다, 그리고 1년 뒤에 판다, 그 차를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차를 팔려면 정말 택도 아닌 금액의 차를 팔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차를 한 7, 8번 사서 되팔아봤고, 수입도 해서 수리해서 타보기도 했고, 현지에서 차 사보기도 하고, 한국인 분께서 팔아달라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떠안아서 다시 팔아 샀다가 다시 또 팔아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 분들 차 팔고 나가신 분들이요, 대부분이 반값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불짜리를 샀을 경우에 5,000불에 팔면 뭐 2, 3년 타고 그냥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한데, 만약에 3만 불짜리, 4만 불짜리 이런 차를 산 다음에 대팔 때 15,000불도 못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를 살 의미는 없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택시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흥정에서 타야 되고, 택시 안에서 이 사람들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되게 불친절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볼트라든지 얀덱스라든지 특히 볼트 차 같은 경우엔 차들 상태가 다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차를 사지 마시고, 차를 사는 순간 이 골칫덩어리를 하나 앉는 겁니다. 저도 자동차를 수리하러 자주 갑니다. 저는 1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 기술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어디를 가야 뭘 고친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지만,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그냥 한나절 다 갑니다. 뭐, 이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가도 잘안 지킬 뿐더러, 또 중간중간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걸 또 봐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사에 부품들이 다 없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큰게 데케타 모터라는 게 있고, 뭐저 같은 경우는 포드 매장이라든지 다 있지만, 이런 데 가면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미국에서 사와야 된다든지, 또 아마존에 주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차를 뭐한 열흘씩, 보름씩 그냥 세워놔야 됩니다. 부품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직접 부품 파는 데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사오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수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처럼 공업사에 휴게소가 있다든지 뭐잘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길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반나절씩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이 아주 그 자동차 고치는 데도 어렵고, 고쳐도 또잘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차를 산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조지아의 자동차 다니는 차에 대략 한 80%가량은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 처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든 간에 차를 먼저 움직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차를 만약에 받아놓고 길이 밀린다, 그래서 내가 움직였다? 이거 벌금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접촉사고들의 문제점, 그걸 그래서 차들 그대로 세워놓고 보험회사를 부른다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지아 사람들 뭐다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뭐제 차를 받아놓고도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고 지 차를 물어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조지아 사람들이 생각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를 가져오면 대부분이 차가 사고 난 차라는 거. 그 다음에 차 수리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수리해도 재부품으로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사고 등의 사고 문제점 있을 때 보험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렌트카는 아니지만 택시를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쓴다든지, 여기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라든지 이랬던 사람들은 조지아에서 절대 운전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지아의 운전 습관이 이 정해진 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워낙 변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대사관 직원들 같은 경우엔 택시를 아예 대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대,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 그다음에 중간중간 필요할 때 전화해서 예약해서 쓰기도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관리비가 덜 든다고 보면 됩니다. 저야 뭐 손님들이 오면 투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로 또 방문하는 분들은 또 같이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또 렌트카도 한 4대 가지고 했었습니다. 기사 있는 렌트카 사업도 했었고 다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자동차 관리가. 그래서 다 포기했습니다. 엔진 오일 갈고 뭐요 정도는 상관없지만, 수시로 뭐 사용하다 보면 부품들이 고장나고 이렇게 되면 그 고치는 거, 현지인 기사가 갔을 때도 고치기가 힘들고 제가 갔을 때도 역시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사지 마시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 차를 사서
유럽으로 가져가겠다. 아, 이런 분들 문의가 제법 있었고, 가져가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주증이 없으면 구입이 안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해외에 갖고 나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거주증이 없이 차량 등록을 했을 경우에 해외에 못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은 차주를 바꾸는 거죠. 거주증이 있든지 현지인으로 차주를 바꾸고 내가 위임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현지인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차를 팔아버린다든지 잃어버리면 뭐제 차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렵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뭐 1년 살기, 뭐한달 살기 이렇게 하시면 택시 제일 좋습니다. 요즘에 얀덱스라든지 볼트라든지 또 요즘 뭐 인드라이버 뭐 이런 것도 생겼고 뭐막 제법 계속 어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 차 깨끗하고 물론 이제 택시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웬만한 거리는 5천원 내외 뭐 이렇게 갑니다. 시외로 갈 경우에도 볼트를 어플을 이용해서 가시면 속이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를 이동하고 있다를 내 친구라든지 내 부모님께 알려줄 수도 있고 그 공유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조지아의 운전도 험하고 그다음에 또 동물들도 많이 나오고 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차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지아에서 만약에 1년 살기를 하신다 그래도 그리고 또 요즘 대중교통 버스 전용 차선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차는 사지 마시라. 차를 사면 뭐 내가 손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신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대파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차 고장 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접촉 사고 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저와 같이 그냥 여기서 붙박이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를 사지 말라고 제가 차를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